아, 5년 사귄 남자친구가 있어. 내 남자친구는 인스타 스타인 거지. 출근을 하고 데이트를 해야 된단 말이지. 나 오늘 좀 섹시해 보이고 싶다. 그게 데이트룩의 정석 아니겠어? 안녕 당당이들, 여러분들의 친구 물결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쇼츠를 올렸던 상황북 코디 룩북이 반응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당당이들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오늘은 겨울에 입을 수 있는 데이트 룩을 컨셉으로 하면서 다양한 상황극을 함께 더해서 룩북을 만들어 봤는데, 어떤 상황에 어떤 코디로 입으면 좋을지 우리 당당이들한테 소개를 해드릴 거고, 오늘 보여드릴 8가지에 사용된 아우터들은 모두 플레이스 스튜디오의 제품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아우터들은 최대 50%에서 60%까지 할인된다고 하니 니까 겨울 아우터들 관심 있는 당당이들은 유익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도 역시나 구독자 이벤트 준비해놨는데요. 오늘 룩북 재밌게 보시고 우리 채널 시그니처 컬러인 파랑 하트를 더해가지고 자유롭게 댓글 남겨주시면 랜덤을 통해서 다섯 분께 아우터를 선물로 드리는 이벤트 진행 중이니까 더보기란 고정 댓글 잘 확인하셔가지고 이벤트 꼭 참여 부탁드리고, 그럼 상황극을 더한 재밌는 데이트 룩 바로 시작해볼게요. 그리고 오늘 영상은 좀 친근하게 밤모로 찍어봤으니까 우리 당당이들도 영상 댓글 다들 밤모로 남겨줘. 데이트를 하려 그러면 뭐부터 해야 돼? 썸을 타야 되잖아. 그래서 썸 탈 때 입을 수 있는 코디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 지금 내가 입고 있는 거는 러블리한 버전, 20대 초반 당당이들을 위한 룩을 만들어봤어. 내가 정말 좋아하는 러블리한 분위기이기도 하는데, 썸 탈 때, 데이트할 때 중요한 게 뭐야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사랑스러움이잖아. 러블리하고 사랑스러움이 뿜어져 나와야 그게 데이트 룩의 정석 아니겠어? 겨울에 입을 수 있는 무스탕 추천해달라는 당당이들도 진짜 많더라고. 내가 지금 입고 있는 게 무스탕 소재로 되어 있는 더플 자켓인데, 무스탕은 좀 무겁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내가 입고 있는 건 이렇게 사이즈가 엄청 넉넉하고 되게 편안하게 잘 맞는데도 불구하고 무게감이 진짜 가볍단 말이야. 그래서 88 사이즈인 당당이들까지도 충분히 잘 입을 수 있는 그런 무스탕인데, 일단 컬러감이 너무 예뻐. 약간 노란색과 연두색의 사이에 있는 뽀얀 그린 컬러거든. 그래서 데이트할 때 입으면 너무 사랑스럽게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웜톤이라든지 쿨톤 그런 거 가리지 않고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썸 탈 때 데이트 룩 첫 번째 룩으로 가져와 봤어. 그리고 여기 안에다가는 사랑스러운 노란색 컬러의 미니 원피스를 입어봤는데, 이 무스탕이랑 미니 원피스 컬러감이 너무 잘 매치가 되지. 그리고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이 목폴라가 유물인데, 내가 목이 그렇게 길지는 않은 편이거든. 그래서 엄청 높게 올라와 있는 목폴라는 목이 좀 짧아 보이고 답답해하는 편인데, 얘는 내 목에 딱 중간까지 오는 반폴라고, 그리고 내가 팔이 좀 긴 편인지 이렇게 워머가 들어가 있는 폴라티는 여기가 조금 짧다고 느껴졌었어. 근데 얘는 그렇게 짧다고 느껴지지 않고 딱 편안한 그 정도의 위치에 있어가지고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만족했던 그런 아이템이었어. 난 솔직히 이번 코디가 썸 탈 때 데이트 룩의 정석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근데 또 우리 매니저님은 아니라고 하대. 매니저님은 약간 썸 탈 땐 좀 섹시해야 되지 않겠냐며 해가지고 다음 코디는 섹시한 룩으로 가져와 봤는데, 우리 당당이들이 러블리 룩이랑 섹시한 룩 둘 중에 어떤 게 썸 탈 때 제격인지 한번 댓글로 남겨줘. 썸 탈 때 두 번째 코디 섹시한 버전으로 입고 와봤는데 어때? 여기 양쪽 어깨를 살짝 트이면서 섹시함을 좀 넣어봤는데, 썸 탈 때니까 노출이 많이 과하면 좀 그렇잖아. 뭔지 알지? 무슨 말 하는지 알잖아 당당이들. 티셔츠 핏감은 몸에 딱 달라붙진 않은 적당히 여유 있는 그런 핏감으로 입었고, 여기다가 검정색 부츠컷 팬츠로 몸매 라인을 완전 드러내게끔 이렇게 입어준 다음에, 요런 데 위에다가 어떤 아우터 걸쳐야 될지 잘 모르겠잖아. 그럴 때 입기 좋은 게 요런 무스탕이거든. 방금 입은 그 데이트 룩도 무스탕이었지만 걔는 진짜 귀여운 느낌, 발랄한 느낌, 사랑스러운 느낌이었다면, 얘는 조금 더 모던하고 시크한 분위기로 입어봤는데, 이런 분위기 좋아하는 당당이들 많을 것 같아. 얘는 이렇게 깔끔하게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무스탕 디자인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크롭된 기장이라서 다리가 더 길어 보이게 입을 수가 있어. 그리고 소재 자체가 레더로 되어 있어서 조금 더 시크하고 모던한 룩에 잘 어울리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컬러감이 엄청 밝고 엄청 추워 보이는 컬러가 아니어서 겨울에도 충분히 예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더 마음에 들었어. 포켓이 두 개가 들어가 있어서 여기 포인트 이렇게 잡혀져 있고, 무스탕이 되게 추울 수 있는 그런 소재인데, 안에 이렇게 전체가 시어링으로 되어 있으니까 겨울에도 이렇게 입었지만 따뜻하게 입을 수 있다는 게 너무 마음에 들었어. 당당이들도 이렇게 시크하게 썸 탈 때 나 오늘 좀 섹시해 보이고 싶다, 그치만 너무 과하긴 싫다, 꾸민 듯한 느낌 내면서 예쁘게 입고 싶다 할 때 요 데이트 룩 추천할게. 나는 3년차 직장인이야. 내가 얼마 전에 소개팅을 했는데 애프터를 받고 데이트를 해야 되거든? 근데 오늘 평일이라 출근을 하고 데이트를 해야 된단 말이지. 근데 작정하고 데이트룩으로 입기에는 우리 회사가 너무 보수적이야. 너무 엄해. 그래서 오피스룩은 벗어날 수 없는데, 끝나고 데이트를 하기에도 적절한 그런 깔끔한 데이트룩을 만들어 봤거든? 20대 후반에서 30대 당당이들이 엄청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 오피스룩 겸 데이트룩인데, 3년차 정도 되면 난 아직 어리단 말이야. 나 아직 영해. 보통 출근할 때 입는 울코트에다가 롱스커트 딱
딱 입으면은 예쁘긴 하지만 뭔가 너무 성숙한 느낌이라서 그런 성숙한 느낌 말고 영한, 프레쉬한 그런 느낌을 살려주기 위해서 코트 말고 무스탕을 한번 선택을 해봤어. 얘는 깔끔한 디자인인데다가 기장감도 길어서 오피스룩으로도 충분히 입을 수 있는 그런 걸로 가져와봤거든. 여기 안에다가 차콜 컬러의 목폴라 착용을 해주고 무릎을 충분히 덮는 롱스커트를 착용을 해줬거든. 그래서 추울 때는 무스탕까지 입고 룩을 만들어주면 되는데 또 데이트할 때 실내로 들어가면은 무스탕을 벗고 몸매 실루엣이 드러나도록 이렇게 연출해주면은 출근룩 겸 데이트룩으로 입을 수 있는 룩 완성이야. 내가 지금 입고 있는 무스탕은 엉덩이를 진짜 충분히 덮는 기장이고 하프코트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주머니는 이렇게 깊게 네모 형태로 들어가 있고 겉에 소재는 이렇게 일반적인 무스탕 소재지만 안쪽에는 뽀글이 시어링 포인트가 들어가 있거든. 그래서 생각보다 되게 따뜻한데 무게감은 긴 거에 비해서 그렇게 무겁지가 않아. 생각보다 가볍게 입을 수 있다는 점. 오늘은 남자친구랑 카페 갈 건데 요새 남자친구랑 데이트할 때 카페를 제일 많이 가잖아. 솔직히 감성 카페에서 사진 찍는 게 주 목적이기도 하잖아. 그래서 요즘 핫하다는 성수 핫플 카페에 가가지고 오늘은 남자친구한테 사진 한 300장? 좀 부족한가? 한 500장 찍어달라고 할 예정이야. 오늘 핫플 가니까 요새 좀 유행한다는 핫하다는 거 다 입고 나왔는데 겨울에 빠질 수 없는 요런 뽀글이 점퍼. 이 뽀글이 점퍼로 귀엽고 러블리한 매력 살려주고 겉에는 이렇게 뽀글이로 되어 있지만 안쪽에는 이렇게 레더 소재로 되어 있어. 양쪽에 두꺼운 시어링으로 되어 있는 것보다는 좀 덜 따뜻할 수는 있지만 훨씬 더 편하게 가볍게 입기가 좋았고 기장감도 엉덩이를 충분히 좀 가려주는 넉넉한 기장이거든. 그래서 이렇게 미니스커트랑 착용했을 때 기장감이 아주 찰떡이었어. 그리고 여기 소매에 레더 포인트, 카라에도 이렇게 레더로 배색 포인트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꾸안꾸 느낌으로 입기 너무 좋더라고. 꾸꾸꾸 느낌 내기에도 좋아. 또 올해 엄청 유행한 게 이런 미니 백팩이잖아. 그래서 이런 미니 백팩이랑 요새 이런 레이어드 할 수 있는 이런 워커도 유행인데 핫한 아이템 들로 꾸며본 감성 카페 가서 사진 찍는 룩 어때? 너무 예쁘지 않아? 겨울이니까 이렇게 따뜻한 룩 입고 퐁신퐁신한 수플레 케이크 이렇게 찍는 그런 사진 찍으러 이렇게 입고 가보는 거 어때 당당이들? 오늘은 내가 남자친구랑 롯데월드를 갈 거야. 근데 롯데월드는 교복 데이트가 국룰이잖아. 나도 하고 싶어 당당이들. 근데 내가 28살인데 이 나이쯤 되니까 교복을 입기엔 조금 뭔가 남사스러워. 뭔가 입으면 안 될 것 같지만 롯데월드니까 그런 분위기는 내고 싶단 말이야. 컨셉추얼하게. 그래서 남자친구랑 오늘은 조금 프레피 룩으로 교복 룩 같지만 교복은 아닌 그런 룩으로 맞춰 입기로 했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도 떡볶이 코트에다가 아가일 패턴으로 되어 있는 니트 원피스를 입고 나와봤는데 어때 당당이들? 너무 귀엽지? 사실 이런 컨셉추얼한 룩이 평상시에 입기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롯데월드 가는 날 아니면은 좀 이벤트적인 날에는 이렇게 입는 것도 괜찮잖아. 하루쯤인데. 그래서 이렇게 한번 입어봤고 지금 입고 있는 게 엄청 크롭된 기장의 떡볶이 코트인데 요새 이런 떡볶이 코트를 엄청 많이 입잖아. 여기 손목에 이런 디테일 그리고 어깨 선이 되게 독특해. 이렇게 살짝 각이져 있거든? 다른 코트들에 비해서 조금 더 귀엽고 매력적인 아이템이었어. 그리고 주머니가 이렇게 손을 넣을 수도 있는 적당한 위치에 있는데 뭔가 손을 넣고 있을 때 되게 안정감 있고 뭔가 조금 더 귀엽고 영해진 듯한 느낌을 만들어준단 말이야. 그래서 이 떡볶이 코트를 20대 초중반 당당이들은 물론이고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까지 캐주얼한 룩 좋아하는 당당이들 그런 당당이들이 데일리하게 입기에도 충분히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어. 우리 겨울에 크리스마스 트리랑 인생컷 찍어야 되잖아. 인스타에 사진 올려야 되잖아. 트리랑 이런 사진 찍을 때 이런 떡볶이 코트 얼마나 귀여워. 다들 입는 그런 울 코트 패딩 말고 이렇게 귀여운 더플 코트랑 이렇게 인생컷 찍어보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 오늘은 남자친구 집에 놀러 가기로 했어. 남자친구 집에 가가지고 넷플릭스를 보면서 시간을 보내기로 했는데 사귄 지 얼마 안 된 거야 우리가. 너무 후레하긴 좀 싫고 그렇다고 또 너무 꾸미고 가자니 눈치가 보이고 뭔지 알지? 무슨 감정인지 알잖아 우리 당당이들은. 그래서 약간 꾸민 듯 꾸미지 않은 그렇지만 너무 후레하지도 않은 그런 느낌으로 룩을 연출해봤는데 나는 이렇게 브라운 컬러의 뽀글이 크롭 점퍼를 입었는데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 겉에 이렇게 떡볶이 단추로 되어 있고 진짜 생각보다 엄청 도톰하거든? 안에 이렇게 누빔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이거 하나 입었는데 땀이 날 것 같아. 남자친구 집에 가서 이걸 벗는 한이 있어도 이거는 꼭 입어야겠어. 너무 귀여우니까. 여기 안에 아이보리 컬러로 되어 있으니까 컬러 맞춰가지고 안에는 아이보리 컬러 집업이랑 롱스커트를 매치했는데 위아래 셋업이니까 꾸안꾸 느낌으로 너무 예쁘잖아. 남자친구 앞에서 이렇게 약간 청순하게 귀엽게 입기에도 너무 좋고 그래서 사귄 지 얼마 안 된 당당이들은 이렇게 귀엽지만 약간 꾸민 듯하게 남자친구 집에 가가지고 넷플릭스 보면서 맛있는 간식도 먹고 다만 떡볶이는 먹으면 안 돼. 하얀 옷 입었으니까 그런 즐거운 데이트 할 때 요 룩을 딱 참고해서 입어보면 좋을 것 같아.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착장, 이 무스탕은 남자친구가 선물을 해준 거야. 근데 이 옷을 선물해준 내 남자친구는 인스타 스타인 거지. 페피 남자친구. 예를 들어서 뭐 인스타 한 5만 팔로워 정도? 내 남자친구가 옷을 너무너무 잘 입어. 물론 나도 잘 입긴 하지만 남자친구에 비해서는 약간 좀 부족한 느낌이 항상 들 때가 있었는데 남자친구가 이렇게 커플로 입고 싶다고 겨울에 딱 입기 좋은 커플 무스탕을 선물로 해준 거지. 페피 남자친구답게 이렇게 컬러감도 눈에 띄는 빈티지한 워싱이 살짝 가미된 오렌지 브라운 컬러의 무스탕을 선물을 해줬는데 이 무스탕은 이렇게 골반을 충분히 덮는 적당한 기장감의 무스탕이어가지고 컬러는 살짝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다른 컬러로 선택하면은 조금 더 데일리하고 활용성 높게 입을 수 있다는 점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 일단 페피 남자친구가 선물해준 만큼 나도 이걸 입고 나갈 때 엄청 예쁘게 핫하게 트렌디하게 꾸며야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오렌지 브라운 무스탕 컬러감에 맞게 베이지 컬러의 워머 디테일이 있는 이 무폴라 안에 입어주고 워싱이 들어간 롱스커트를 매치를 해줬어. 겨울이니까 다리를 충분히 가리는 이런 롱스커트 입기가 참 좋은데 거기 아래에다가는 원래 나라면 좀 캐주얼하고 좀 편안한 그런 로퍼 같은 거나 운동화를 신었겠지만 페피 남자친구가 데이트잖아. 그래가지고 레더로 되어 있는 이런 가죽 부츠를 함께 신어줬어. 가방도 부츠랑 컬러감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브라운 컬러에 아일렛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가방을 함께 매줘가지고 페피 남자친구와 함께하는 트렌디 데이트 룩을 완성해줬지. 지금 내가 현타가 온 것처럼 보인다면 이건 기분 탓이야. 지금은 내가 한 5년 사귄 남자친구가 있어. 실제로는 없어. 근데 오늘 남자친구가 갑자기 불러내는 거야. 내가 어제 술을 마셨거든. 남자친구가 오늘 해장을 하자고 국밥을 먹으러 가자고 하는 그런 말이야. 뭔지 알지 당당히들? 나는 몰라. 그치만 당당히들 알 거야. 아, 오래 사귄 남자친구라서 많이 꾸미기는 조금 그렇지만 집에 눈앞에 보이는 것들로 뭔가 그냥 대충 꾸미고 나가고 싶어. 여기서 키포인트는 머리를 감지 않은 거야 나는. 우리 그런 날 있잖아. 술 진탕 마시고 다음날 씻기도 귀찮고 뭐 한 날인데 남자친구 불러내서 국밥을 먹어야겠어. 그래서 이렇게 모자를 뒤집어 쓰고 진짜 집에 있는 거 이런 목폴라 굴러다니기는 하나 입고 진짜 추운 겨울이라서 얇게 입고 나갈 수가 없어. 목폴라 입고 맨투맨 하나 걸친 다음에 엄청 두꺼운 야구 잠바를 입었거든. 한겨울인데 이것만 입기에 되게 추울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야구 잠바가 두께감이 진짜 두꺼워. 누빔이 엄청 도톰하게 들어가 있어서 가을에 입는 그런 야구 잠바 생각하면 안 되거든. 뭐지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거 이렇게 딱 입고 오늘 좀 귀찮은 날이잖아. 좀 대충 입어도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이렇게 입었는데 너무 좀 부해 보이긴 싫으니까 하체라인을 다 가리는 롱스커트로 다리를 완벽 커버를 해준 거지. 뭔가 내추럴한데 전체적으로는 꾸안꾸 그래서 국밥 먹기 딱 좋은 그런 룩을 만들어봤다고 할 수 있겠어. 장기 연애하고 있는 당당이들 너무 부럽다. 장기 연애에도 이렇게 꾸미는 그런 느낌은 중요하니까 꾸안꾸 룩, 국밥 먹으러 갈 때 꼭 이 룩 입어봤으면 좋겠어. 자, 지금까지 재밌는 상황극을 더해가지고 겨울 데이트룩 8가지 소개해드렸는데 플레이스 스튜디오 아우터들 지금 할인 중이니까 마음에 드는 아우터 있으셨다면 바로 달려가셔서 겨울 내내 잘 입으시길 바라겠고요. 댓글 이벤트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저는 그럼 또 다른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당당이들 안녕!